하겠습니다. 네, 레드벨벳 분들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네, 중앙에 보시면 테이핑이 있으실 거예요. 테이핑 위주로 많이 모여 주시고요. 여기 오세요. 너무 따라오신 것 같아요. 네, 좌측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드벨벳은 세계를 빨간 맛으로 물들인 걸그룹이죠. 내년 드림 콘서트에서는 팬들의 마음을 어떻게 물들일지 기대됩니다. 네, 중앙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벨벳 분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슬기 씨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무대인가요? 오늘 제가 유나 선배님과 함께 같이 무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일본에서 단독 콘서트도 성공적으로 마치셨다고요. 시카고 공연도 다녀오셨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조금 스포 해주신다면? 네, 저희가 이제 5월 말부터 일본 콘서트 투어를 돌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네. 일본 팬분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곧 만나요. 네, 애교 있는 마무리 감사합니다. 네, 곧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슬기 씨의 스페셜한 무대와 레드벨벳의 멋진 공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좌측으로 퇴장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공연 잘 봐주세요, 여러분. 비 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레드벨벳이 오랜만에 다섯 명이서 같이 무대하는 거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측으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다섯 명 전원이 참가해 주신 레드벨벳께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또 저희가 또 바로 보러 가야겠죠?